행복이 먹어봐. 아이고다. 뭐 괜찮네. 먹을만해. 간만에 마음에 드는 간식 줬네. 고생했어 아빠 양반. 행복아 별점 몇 개야? 행복이 별점은 말이지. 으라차차 행복이. 자, 오늘은 행복이 수제 간식을 만들기로 해봅시다. 박달이에요. 지난 영상 넷플릭스 두 번 오려먹기 편해서 행복인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빠 양반 수제 간식 배우러 가는 컨셉 어때? 아빠 양반이 배워와서 그걸 먹여. 그럼 행복이가 맛 평가를 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근데 아직 어디서 배워오는 건 그렇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간식들 중 닭다리 요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요? 아니요, 우리 귀염둥이 조카가요. 저의 설명과 지시대로 13살 조카가 아바타가 되어 요리를 하는 컨셉이에요. 요리 스타트. 황태포를 믹서로 간 거예요. 닭다리 튀김옷에 사용하기 위해 아침에 행복이 할매가 갈아놓고 나갔는데 아직 깁자가 거칠어 좀 더 곱게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자욱한 연기 사이로 뽀얀 모습을 드러내는 황태가루. 그런 뒤 치킨 튀김옷에 색을 낼 강한 가루를 두 스푼 넣어줍니다. 강한 가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좋다네요. 아무튼 다시 믹서기를 돌려 가루들을 섞어줍니다. 쉐키 쉐키 쉐쉐키 쉐키. 그리고 강황과 황태가 한 몸을 이룬 가루들을 사각쟁반에 담아내는데 오케이, 일단 성공. 캬, 색이 기가 막히네요. 행복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라카노 이 양반이. 9시간 넘도록 밥도 안 주고 얼른 저녁 내놔라. 당근이지, 곧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당근 얘기가 나온 김에 고기 반죽에 넣을 당근을 찾아봅니다. 흙이 묻은 당근을 물에 씻고 깍둑깍둑 자릅니다. 1분, 2분, 3분.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자르지. 엄청 작게 잘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던 중 조카가 믹서기에 갈면 되지 않냐며 의견을 냅니다. 역시 똑똑한 조카예요. 당근을 넣고 믹서기로 2초 정도 돌리는데 세상에, 딱 행복이 아빠가 원하는 크기고 갈렸어요. 이래서 유명 요리 유튜버 승우 아빠가 웬만하면 사먹고 기계를 사용하라고 하는가 봐요. 행복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음은 고기 반죽을 해줄 거예요. 삶은 고구마를 으깨주고 정육점에서 갈아온 돼지고기 안심살, 그리고 믹서기가 칼질한 당근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쉐키 쉐키 쉐키키 쉐키 쉐쉐 쉐키. 배변 패드 위에 앉아있던 행복이가 달려와 이 냄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네요. 행복아 맛있겠지? 문디 같은 아빠 양반이랑 조카 자식 저녁 딸락하니까 저거들끼리 놀고 자빠졌다. 퍼뜩해라 퍼뜩. 어? 아 퍼뜩. 행복이 아빠는 퍼뜩하고 싶은데 조카가 고기 반죽 놀이가 재밌나봐요. 치킨다리 모양 말고도 다양한 모양의 반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조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대신 행복이 표정 살피면서 반죽해야 돼. 반죽 중에 삼촌과 조카의 잡담이 길어지자 행복이는 참다 못해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뻥이고요. 심심할 것 같아 식탁 위에 올려줬어요. 아 근데 안 떨어지게 잘 오므려. 안 떨어질 수도 있어. 버튼이지.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바뀐 힘들다 생각했는지 조카는 삼촌을 위해 강황 버튼을 손수 만들어주네요. 처음 맡아보는 반죽 냄새에 꼬리까지 신나게 흔들며 반죽 장면을 지켜보는 행복이.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착하니까 기다려줄게. 한번 기깔나게 만들어봐라.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건가 봐요. 조카, 행복이, 행복이 아빠가 일심동체라면 못 해낼 일이 없겠죠. 아마 닭다리도 맛깔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이제 황태포 가루와 강황 가루를 믹스한 노란 가루를 고기 반죽 위에 묻혀줍니다. 그리고 반은 찜기에 반은 오븐에 넣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댁에 있는 오븐 기계는 처음 써봐서 살짝 불안한데 일단 넣어봅니다. 그리고 약 20분 정도를 기다리며 쉬는데 행복인 할매 안마기에 턱 턱을 걸치고
저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보네요. 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겠죠? 아빠 양반, 내가 말한 컨셉대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다음부턴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서 식사 시간 되면 이 행복이 앞에 딱 갖다 바치라. 알았나? 네, 그래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고 먼저 오븐을 열었는데 하나도 익지를 않았어요. 네이버 레시피에 170도 15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돌려놓고 기다렸는데 실패. 이건 나중에 찜기에 다시 쪄서 행복이 줬어요. 다음으로 찜기에 찐 닭다리. 이것도 잘 안 됐으면 어떡하지. 5분 뒤에 찜기를 열었는데 다행히 나름 괜찮은 비주얼로 만들어졌어요. 잘 익은 닭다리를 다시 사각쟁반에 예쁘게 담고 냉장고에 10분 정도 익힌 뒤 행복이 앞으로 내밀었어요. 행복이가 잘 먹을까? 긴장되는 순간 웬걸 우려와 달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냠냠찹찹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는 행복이. 그걸 지켜보는 행복이 아빠의 마음은 허무함과 웅장함이 교차합니다. 행복아 별점 몇 개야? 행복아 별점 몇 개야? 좀 먹게 좀 놔둬라 하는 거. 잘 먹는데? 입맛에 맞아 행복아? 닭다리 간식 몇 개 만들어주고 너무 생색내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턴 행복이 먹는 소리에 잠시 집중해 볼게요. 배불러? 형 이제 그냥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형 이건 다 먹어야지. 아, 또 새 거 먹는다. 뭐 괜찮네. 먹을만해. 간만에 마음에 드는 간식 줬네. 고생했어 아빠 양반. 행복아 별점 몇 개야? 행복이 별점은 말이지. 지금까지 저는 행복이 아빠.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살고 있는 행복이었어요. 안녕.